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기 쉬운 대승불교사를 공부하는 소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중국 불교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제16강의 중국의 불교 전래와 초기의 전개라고 해서 초기에 중국 불교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고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먼저 하는 것이 강의 개요와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전래에서 이제 뭐든지 어느 불교든지 이제 전법을,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전설, 설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불교에서 명제의 감몽구법설이라고 하는 설화를 공부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바로 중국 불교 최초의 사십이장경,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찰, 백마사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중국 불교가 처음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에 관해서 공부하시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불교의 최초의 문헌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십이장경은 최초의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의 손으로 중국 불교인으로 쓴 최초의 서적이 바로 모자이홍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안에 노자하오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중국 불교의 전래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 불교가 인도에서 이 육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낭을 거쳐서 남양에 들어오고 해로를 통해서 남해에서 이제 남양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로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에 왔는지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상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주민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신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오랜 기간 전파됐기 때문에 중국 불교도 이 인도, 중앙아시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파하게 돼서 중국의 이제 불교가 서서히 저 밑에 있다가 이제 위로 이제 이렇게 부상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불교를 전래한 전래 설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명제의 감몽구법설입니다. 이 설화는 중국의 초기에 문헌 이런 모자이홍론이라든지 사십이장경 설화든지 나강가람기 같은 초기에 이제 문헌들의 저기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설화입니다. 이 명제라고 하시는 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자기 꿈에 이 금빛으로 막 몸이 빛나고 막 이렇게 신통자지해서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신인이 이 궁전 안으로 날아오는 꿈을 꾸게 돼요. 그게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야, 내가 어젯밤에 훤칠하게 잘생긴 분이 몸에서는 막 빛이 금빛이 막 나고 신통으로 그냥 휙휙 날라서 우리 궁전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그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부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 사람은 인도를 천축이라 그랬거든요. 천축에 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몸에서 이제 금빛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신통자지해서 이렇게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는데 아마도 그분을 꿈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명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을 대월지국에 보내서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좀더 가져와라. 그분을 모시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사신들이 대월지국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사십이장경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십이장경을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종이가 없으니까 가서 열심히 뺏겨 왔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사본이라 그러거든요. 필사. 우리가 요새 사경 하잖아. 사경. 사경 하듯이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뺏겨서 하나를 구해왔어요. 42장경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명제가 받아서 낙양, 이제 그때 당시에 수도 낙양의 외곽지대에 백마사, 흰말절이라는 거죠. 그 백마의 태호가 와서. 그래서 이제 백마사에다가 그것을 안치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명제의 감몽, 꿈에서 감응한, 그래서 법을 구한 감몽 구법설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게 유명한 설화이긴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원래 이제 진짜가 아닌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분분하지만 사실은 설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거를 휙 한 곳에 집어넣는 게 설화예요. 그래서 설화를 말할 때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 그 역사처럼 이렇게 그때 며칠 몇 분 언제 응?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거짓말처럼 느껴지죠. 근데 설화는 이것저것을 다 하나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라마가 얼마나 픽션이에요.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응?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지만 드라마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드라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지 사실 그거는 전부 작가의 망상 아니야 망상? 그런 것처럼 설화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거의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그거의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안 해. 왜 우리가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보다 더 봐요?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망상인 줄 알면서도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설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화로서 전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유명한 명제의 감문구법설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 가장 먼저 불교를 신봉한 사람은 이 명제의 이종 동생인 초왕영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불교를 신봉했는데 이때는 주로 노자 항모 노자와 그때는 붓다라는 말을 이제 부도라고 했어요. 부도. 이게 이제 붓다라는 말을 이렇게 음력으로 이렇게 말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BU 아까 했던 듯이 BUDDHA 지금 우리가 이걸 붓다라고 하죠. 붓다.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뭐 불 이렇게 이제 음력을 하는데 이때는 초기라 이걸 이렇게 잘 읽을 외국이니까 읽기 어렵다. 우리 영어 말할 때도 엉터리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와이를 하와투 이렇게 읽는데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잘 모르니까 이제 부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이 노자의 그 항로와 그다음에 부도를 섬겼다고 하는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기 중국 불교가 노장 사상과 더불어 불교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장의 도교의 그런 신앙 형태와 흡사하게 중국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최초의 문헌 중에 우리가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42장경과 이제 모자 이용론이에요. 42장경은 이 중국에 전래된 가장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자 이홍론은 중국 사람 말하자면 중국 불자가 최초로 저술했다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42장경은 지금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42장경과 지금 당대 이후에 전래 내려오는 42장경과는 조금 다른 다른 부분이 있고요. 42장경은 소성 경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자 이홍론 논을 통해서 초기 불교의 초기 중국 불교의 형태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 이용론은 모자라고 하는 사람, 이 모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의혹. 의혹되는 점을
밝힌 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교에 관한 의혹을 밝힌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불교에 귀하게 됐는가, 그리고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를 옹호하는 그런 것을 문답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 입문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불교 입문서인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하는데요. 첫째는, 부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삭발을 하면 불효인가? 세 번째는 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가?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 이형론에는 부처님은 누구인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빛 나는. 몸에서는 금빛이 나고 막 신통 자세에서 날아다니고. 그래도 이미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노자에 비유해요. 이 당시는 노자보다 더 이제 대성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가장 성인인데, 이 노자가 말년에 자기의 그 뜻이 군주들에게 맥혀지지 않으니까 서쪽으로 사라졌답니다. 그 노자의 일생에 보면. 그래서 이제 노자가 노자 하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노자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이제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이 호랑개 중국 사람 외에는 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이 오랑캐로 이제 가르쳤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노자와 부처님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 하오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부처님이 그만큼 위대하니까, 노자만큼 위대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도교가 불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도교 사람들에게 노자 하오설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자 이홍론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은, 이 모자 이홍론에는 바로 이제 이 당시는 사람들이 노자 하오설을 통해서 부처님을 모자가 보니까 잘못 이해하잖아요. 노자와 부처님은 확실히 다른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자 이용론에서 이 모자가 부처님의 일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몇 년 동안 고행하시고, 우리가 왜 부처님 일생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장애에도 걸리지 않고 무의의 도를 이루신 분이다. 이게 무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열반의 도를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에 관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처와 노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밝힌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님들이 승려가 삭발을 하고 이제 가니까 불효라 이거지. 응? 세상에 말이야. 이게 이제 효하고 관계되는데요. 유교의 효. 이 유교 사람들은 효가 처음이자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 신체라는 게 부모님이 준 거를 갖다가 말이지, 머리도 휙 깎고, 머리만 깎아요. 그리고 집을 출가해서 나가가지고 부모도 모시지 않고, 야, 그 승려라는 것이 그거 얼마나 말이야, 응? 불효하냐고 이제 막 이제 유교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모자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냐면, 노자가 이제 고사를 해요. 제 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아버지가 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를 건져야 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뭐 팔도 잡아 땡기고 뭐 머리도 잡아 땡기고 그래 어떻게 이제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막 때려갖고 이제 물을 토하게 해서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막 구타한 거 아니에요, 구타. 응? 뭐 살리려고 하긴 했지만 구타는 구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아들이 나는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절대 구타할 수 없어. 이러면 아버지가 빠져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자님의 말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효를 이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자님의 도와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머리 긴 거 안 깎고 계속 있으면 저까지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상황에 맞게 불교적으로 효를 한다라고 이제 모자가 그게 썼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효의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모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불교에서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효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국에서 인도 불교와 달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늘 여름마다 하잖아요. 백중, 우란분절. 이것은 사실은 인도 불교에서는 그다지 하지 않지만 이게 목련존자를 등장시켜서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고 말이야. 효도하고 막 계속 수행하고 공양 올리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 있는 무간 지옥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란분절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인도 불교국이 했다는 말을 별로 물론 이제 그 이 조상을 위해서 공양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 중국에 오면 이 백중이 우란분절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중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부모에게 다 못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 살아생전 못한 효도를 이제 이것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백중을 굉장히 큰, 이제 하나의, 제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용주사인가요? 그 가보면 뭐예요? 부모 온중경. 예, 네, 부모 온중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잖아요.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님들 보고 아우 저 불효하면서 말이지 부모도 안 모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 언중경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더 효도를 잘해 그 밥만 먹이면 효도냐 그 말이지 부모의 정신적인 것을 깨달고 부모가 극락하게 해주고 부모가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느냐. 그리고 우리가 늘 부모 언중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효도의 문제가 끊임없이 중국 불교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모자가 그런 고사를 통해서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상황에 맞게 효도하는 거지. 내가 능력 없는데 부모를 어떻게, 능력에 맞지 않는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게 이제, 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윤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유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자님도 사후는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냐? 어? 그게 논어에 나온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교에서는 뭐예요? 불사. 어쨌든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이 생에 막 호흡법도 하고 명상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로장생이라는 게 죽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예요?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죽었다 또 태어나고 죽었다 또 태어나고 그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게 무한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형태의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형태의 변형을 하고 이제 온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여요. 실제로는 불교가 중국에 와서 불교의 내세관을 만들어줘요. 극락도 만들어주고 윤회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사실은 중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초기 사람들은 정말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어릴 때 내가 진짜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윤회를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죽어서 왜 다시 태어났느냐. 우리는 죽어서 안 태어난다. 응? 그러니까 이제 모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죽는 것은
육체만 죽을 뿐이지 말하자면 혼신, 정신은 죽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와 같으냐? 우리가 나무가 그러니까 뭐 잎이나 뿌리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씨앗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 씨앗이 또 뿌려서 또 나무가 또 생기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되어져 가고 다른 형태로 간다. 이렇게 이제 모자이용론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와 씨앗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모자의 이 논리가 불교의 원래의 그 윤회설에 보면 맞지는 않아요. 모자도 초기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모자의 이 포인트는 뭐냐면 삶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이라 이거지. 여러 번. 어?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형태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부처님은 누구인가 삭발을 하는 효도의 문제, 그 다음 윤회의 문제는 이 모자의 초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중국 사회에서 논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중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야 만드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불교 전례, 명제의 감몽구법서를 통해서 42장경과 이 백마사가 등장하는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모자이용론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초기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중국 불교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다른 것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